사이버 펑크물 시초격으로 이후 나온 SF물들에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전편, 이번 영상은 이 영화로 선택했습니다. 21세기 초 타이레사가 인간과 동일한 진보적 넥서스 단계 로봇 진화를 이룬 복제인간이라는 뜻을 지닌 리플리컨트. 그중 최신 모델 넥서스 6. 힘과 민첩성은 그들을 만들어낸 유전공학자들보다 뛰어났고 그들만큼의 지능과 우수한 능력을 지녀 위험한 우주탐험, 다른 행성의 식민지화 등의 노예 노동자로 이용됩니다. 우주 식민지 전투팀의 유혈폭동 이후 지구로 잠입하고 그들을 잡는 블레이드러너가 나서는데 내려진 명령은 사살. 아니 이것은 은퇴나 퇴역으로도 검색되는데 정확한 뜻은 폐기가 아닐까 합니다.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찬 거리,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지구의 파괴로 다른 행성들까지 식민지화시키는 일이 본격화된 2019년 1월 로스앤젤레스. 리플리컨트의 대장격인 전투형 로이비티, 전투형 리온, 살인 훈련을 받은 조라, 식민행성 군인클럽 소속의 프리스, 원래는 6명이었지만 2명은 죽고 리플리컨트 4명, 이들의 수명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으로 위장한 리온이 조사 중이던 블레이드러너 한 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는 은퇴한 전직 블레이드러너 릭 데커드에게 이 4명의 복제인간을 제거하라는 임무가 내려집니다. 데커드가 복제인간을 만들어낸 타이렐 박사를 통해 알게 된 레이첼. 하지만 그녀 또한 복제인간이었는데요. 그것도 최신형, 기억을 이식한 자신이 인간인 줄 아는 리플리컨트로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복제인간인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 되고 결국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 4명의 리플리컨트는 왜 위험하고 힘든 길을 감수하고 지구로 돌아와야만 했는가? 데커드는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를 처음엔 거부하지만 곧 임무를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리플리컨트 조라, 두 번째 리플리컨트 리온까지 레이첼의 도움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제 남은 리플리컨트는 프리스와 로이. 프리스가 유전공학자 세바스찬에게 접근, 4년밖에 안 되는 자신들의 생명 연장의 꿈을 안고 자신을 만든 창조주 타이렐 박사에게 향합니다. 그를 만났지만 그들의 꿈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은 로이, 분노하며 타이렐 박사와 세바스찬을 죽입니다. 데커드는 세바스찬이 있던 곳을 찾아가 프리스를 죽이고 남은 로이와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되죠. 그를 죽게 놔둘 수도 있었던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을 맞게 되는 로이는 데커드를 살려줍니다. 영화를 보시면 깊이 남을 수밖에 없는 로이의 명대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는 한 손에는 못이 박힌 채 비둘기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둡니다. 4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없애야 했을까요?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들을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보단 없애고 싶어 했던 당시의 시대상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미국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불안정하고 암울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던 미국 시민들의 바람이었던지 말 그대로 스타가 필요했던 시대. 잘생긴 외모, 영화배우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불황의 연속에 더 힘들기도 했었죠. 당시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의 암울한 모습들은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비주얼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소재, 사이버펑크, 아키라나, 버블검 크라시스, 공각 기동대 등 일본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주었고 블레이드러너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SF물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8년 필립 케이딕 소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원작이지만 생각 외로 원작의 많은 부분과 다릅니다. 제목 또한 이 원작이 아닌 앨런이 너스의 소설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오프닝부터 눈의 장면이나 시각을 강조하는 대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니발 추는 리플리컨트의 눈을 담당하는 인물로 나오죠. 또한 세바스찬은 그들을 유전적으로 디자인합니다.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각자의 인물들, 힘있고 돈 있는 계층은 떠나고 동양인들과 히스패닉만이 가득한 삭막하고 황폐한 지구는 엘리시움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극중 로이가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주에게 더 살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어. 정해져 있어. 인간에게 죽음이란 필연적인 숙명이죠. 복제인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복제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로 인간이 고용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을 텐데요. 영화 속 복제인간은 4년 후에 자동 폐기가 되기 전 반강제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였겠죠. 그때의 시선에서 보는 2019년 이야기였던 건데요. 공해와 스모그, 산성비, 모든 악조건을 갖춘 환경적인 설정에 높은 건물들로 가득하지만 뭔가 비어있는 듯한 도시, 그 속에 존재하는 권력을 상징해주는 타이르사. I think Sebastian. Therefore I am. 영화의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프리스의 대사입니다. 영화 속 인간과 복제인간 사이의 경계. 너무도 인간다운 복제인간을 인간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찾아내는 전문가 블레이드러너마저도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질문만 보통 20번이 넘는다고 하죠. 그들 자신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인간들이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결말까지 봤을 때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무엇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프리스가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논리이자 철학의 출발이 되는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프닝과 엔딩 부분이 판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상징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에는 유니콘, 체스게임, 각 인물과 대입되는 동물들의 형상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오프닝부터 전광판에는 일본 여자의 모습이 곳곳에 일본어, 중국어 글자들이 보이는데요. 물론 잘 찾아보시면 한글들도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 1980년대만 해도 모든 기술적인 면에서 아시아가 미국을 점령할 거라는, 특히 일본이 그 당시에는 급부상하고 있었기에 나온 발상일 수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유니콘은 처음 개봉했던 극장판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추가되며 데카르트 또한 레플리컨트가 아닐까 아예 단정짓는 경우도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이드러너 2049에서도 확실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명이 4년인 레플리컨트.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감독인 리들리 스콧은 그럴 수 있다. 주연을 맡은 해리슨 포드는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믿음적인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손에 못이 박혀 죽은 로이의 모습이나 로이가 타이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던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의 장면 등이 그런 부분을 많이 차용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이드러너의 의미는 칼날처럼 날선 경계 위를 달린다. 인간과 복제인간 사이의 경계. 이 경계가 과연 있을까의 물음부터 의미하는 것들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이제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인구 포화 상태의 지구. 배경이 2019년, 바로 현재를 다뤘는데요. 어떠세요? 다르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생각했던 2019년의 모습이 거의 암울했었다는, 그 상황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의 큰 흥행으로 이 영화는 더 큰 실패작으로 다가왔고 당시 평단의 반응 또한 참패의 수준이었습니다. 관객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우울한 걸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매니아층이 형성되며 1993년 감독판이 공개되었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졸작이라는 평가를 내린 평단의 반응은 재평가, 걸작이다,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영화는 유난히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는데요. 블레이드러너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보내는 감독의 화답으로 만들어진 최종판, 파이널 컷은 보완의 의미가 더해졌는데요. 네거티브 필름을 보고 나며 화질의 선명도 또한 더 개선되었습니다. 오프닝, 눈동자 속 불꽃 장면은 감독 고향 근처인 화학공장. 미래 모습을 표현한 특수효과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특수효과 담당팀이 맡았습니다.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다른 촬영장에 세팅한 모형을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예. 에일리언 속의 컴퓨터 모니터 또한 흐르는 음악들은 해체됐지만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를 결성한 그리스 작곡가이자 키보디스트 반젤리스가 맡았는데요. 불의 전차로도 유명한 작곡가이죠. 현재의 SF물들이 화려하고 볼거리는 많은 반면 그 깊이를 논하기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너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것을 봤지. 오리온의 어깨에서 포화를 내뿜는 전함들, 타노이저 기지 근처에서 어둠 속 반짝이는 시빔들도 봤지. 그 모든 기억들 시간 속에 사라지겠지. 빛 속에 내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Physical. I love you. 달빛뮤즈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꾹!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